점유권이 나오죠. 일단 점유권의 개념입니다. 점유권이란 훔쳤든 뺏었든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면 이유를 묻지 않고 인정이 되는 권리가 점유권이고요. 항상 조심할 것은 이러한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유를 우리가 본권이라고 하고요. 본권과 점유권은 좀 혼동하시면 안 되죠. 자, 이런 얘기죠.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죠? 점유권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안경을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돈 주고 샀어요. 다시 말하면 정당화시켜주는 이유인 본권은 뭐가 되는 거죠? 소유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소유권도 있고 무엇도 있어요? 점유권도 있는 거니까 점유권은 혼동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만약 제가 이 안경을 훔쳤다면 훔쳤더라도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뭐가 있는 거죠? 점유권이 있는 거고요. 훔쳤기 때문에 정당화시킨 유인 본권 뭐는 없는 거죠? 소유권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훔쳤든 뺏었든 샀든 이유를 묻지 않고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이다. 1번 의의가 나오고요. 2번 점유제도의 사회적 작용에서 목적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평화소리 다수소리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왜 훔친 놈한테도 권리를 인정하느냐, 강도짓을 한 놈한테도 왜 권리를 인정하느냐, 이유는 걔가 이뻐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인정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거든요. 갑이라는 사람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 을이 갑의 카메라를 훔쳤어요. 훔쳤으니까 을에게 뭐는 없어요? 소유권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얘한테 점유권도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아무런 권리가 없다라는 가정을 해보면 얘가 카메라를 훔쳤다라는 소문이 도는 순간 얘한테 개떼같이 뭐 하겠어요? 달려들겠죠. 왜요? 어차피 을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면 누구나 힘센 사람이 이 카메라를 뭐 할 수 있죠? 뺏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뺏었어요. 그럼 또 얘한테도 뭐죠? 개떼같이 달려들 테고, 누가 뺏으면 얘한테도 뭐죠? 개떼같이 뭐죠? 달려들겠죠. 저는 이건 꼭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야구장이 떠올라요. 야구장 가면 이렇게 팔볼 날라오면 그냥 애나 어린이나 아줌마나 아저씨나 할 거 없이 그냥 막 잡으려고 덤불잖아요. 저는 야구장 저도 가끔 가는데 저는 저한테 공 날라오면 무섭더라고요. 막 나올 때 막 소리도 나는 것 같고 막 무서운데 왜 달려드는 거죠? 잡으면 뭐죠? 자기 거니까. 근데 문제는 야구장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도 그것이 대단히 뭐죠? 혼란을 주게 되는데 이러한 일이 길거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없어요? 사회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얘한테 점유권을 인정해 주는 이유는 얘가 이뻐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무엇을요? 평화를 위해서 인정되는 권리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 다음에 3번 연역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괜히 넣어놨는지 얘기죠. 나중에 빼야 되겠어요. 넘겨보시면 박스까지 정리해놨죠. 미쳤나 봐요. 그죠? 정신 없습니다. 제가 한 건데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고 가고 이러는 거 냈는데 지금은 절대로 안 냅니다. 그 다음에 점유권의 의의가 나오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훔쳤든 뺏었든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고, 조심할 점은 하단에 2번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이건 뭘 말하는 거죠? 본권을 말하는 거다. 그죠? 점유할 수 있는 권리는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준 이유니까 이건 뭐죠? 본권을 말하고 구별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 우측에 점유의 개념에서 1번 사실상 지배를 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판례가 나와 있지만 큰 의미는 없고
한 가지만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판례가.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을이 건물을 불법으로 신축을 했다면 을이 갑의 토지를 뭐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집에 점유하고 있는 거니까 갑은 을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뭐하는 거죠?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건물을 을이 병에게 양도를 했다면 이제 갑의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누구죠? 병인 거죠. 따라서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누구한테요? 병에게 요구해야 된다. 병이 이 건물에 살든 안 살든 그거는 고려하지 않아요. 병이 갑의 땅의 건물에 대해서 뭐하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토지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하고 있는 것이니까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그런 취지인 거죠. 그 다음에 2번 점유권을 갖기 위해서 뭐 주관적인 뭐 적극적인 의사까지는 필요 없지만 소지 의사 그 물건을 가지려고 하는 의사 정도는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학설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넘겨보시면 대표해지죠. 다음 중 본권을 가지지 않으나 점유권을 가지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소유권은 없으나 점유권이 있는 사람 누구죠? 5번 절취한 자죠. 훔쳤다면 훔쳤더라도 뭘 인정합니까? 점유권 인정하고 훔쳤기 때문에 뭐는 없는 거죠? 본권, 점유권은 없는 거죠. 3번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점유의 관념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점유권이란 훔쳤든 뺏었든 사실상 지배하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니까 사실상 지배와 점유권이 항상 일치가 돼야 되는데 꼭 그거는 아니다. 이것이 예외적으로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점유의 관념화라고 합니다. 두 가지 이면 알 수 있어요. 첫째,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첫 번째 사실상 지배하는데도 점유권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얘를 점유보조자라고 하는 거죠. 점유보조자란 사실상 지배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는 사람이죠? 점유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법조문 읽어볼게요. 195조죠.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가사상이란 말 속에서 우리는 가정부나 파출부를 떠오르면 되고요. 영업상이란 말 속에서 점원이나 알바생을 떠오르면 됩니다. 그러면 가정부나 점유는 사실상 지배하는데도 점유권이 없다는 얘기죠. 왜 그러느냐 하면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가정부나 점원은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점유권이 없는데 이러한 사람은 우리가 뭐죠? 점유보조자라고 한다. 이런 얘기고 결론은 간단합니다. 점유보조자도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력 구제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점유보호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고요. 점유권이 없다라는 말은 점유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점유권의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저번 주 말씀드렸지만
물권적 청구권 상대방은 뭐여야 됩니까? 점유자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점유보조자가 될 수가 있느냐? 있다. 다시 말하면, 자, 우리가 점유권을 공부할 때는 항상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소유권은 고려하지 마셔야 돼요. 이 말이 뭐냐면, 소유권이 있든 없든 타인의 지시와 따라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점유보조자예요. 따라서 소유권이 있더라도 뭐가 될 수 있는 거죠? 점유보조자가 될 수 있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얘가 뭐죠? 꼬마죠. 돌베개 어린아이가 있어요. 엄마가 마트 가가지고 딸랭이를 사다 줬어요. 그럼 딸랑이는 엄마 거예요? 딸 거예요? 딸 거죠. 왜? 엄마가 명백히 아이고 이쁜 딸하고 준 거잖아요. 증여한 거잖아요. 엄마가 2년간 너에게 빌려주겠다. 네 동생 태어나기 전까지 대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누울 겁니까? 딸 겁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이 아이는 자기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엄마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게 되는 거죠. 밤늦게 흔들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시끄러워 그러면 흔들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얘는 소유자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되는 거죠? 점유보조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처가 문제가 됩니다. 와이프, 처가 점유보조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처는 점유보조자가 아니라 처는 점유자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죠? 무슨 요즘 세상에 남편이 부인한테 지시와 명령을 해요. 그죠? 부부는 결코 뭐죠? 지시 명령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처는 뭐일 수 없는 거죠? 점유 보조자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판례가 있다는 것은 대법원까지 가서 뭐 했다는 거예요? 다퉜다는 얘기죠. 그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는 점유 보조자가 아니라 뭐이기 때문에 점유자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있다까지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판례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되는데 갑과 을이 부부인데요. 남편 이름으로 아파트가 등기되어 있는데 이 남편이 와이프한테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 아파트를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고요. 뭐죠? 튀었어요. 뭐 하게 된 거죠? 잠적을 하게 된 거죠. 왜요? 와이프한테 걸리면 뭐죠? 뒤지게 맞을 분위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병이 아파트를 사가지고 흐뭇한 마음으로 뭘 온 거죠? 이사를 왔는데 이상한 아줌마가 있는 거죠. 아줌마 누구세요?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뭐래요? 집주인이래요. 깜짝 놀라서 확인해 보니까 남편이 와이프한테 아무런 상의도 안 하고 뭐죠? 팔아먹고 뭐죠? 도망갔단 말이죠. 그래서 병이 을한테 내가 이제 소유자니까 나가라라고 했더니 병이 뭐죠? 을이 뭐죠? 못 나겠다고 버티니까 결국은 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뭐 하게 된 거죠?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을 처가 스스로 뭐임을 주장했냐면 점유 보조자임을 주장한 거죠. 주장하는 이유는 만약에 처가 점유 보조자라면 점유 보조자는 뭐가 될 수 없어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으니까 병의 이러한 청구는 뭐죠? 적법하지 않다라는 논리가 발생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처는 점유 보조자가 아니라 뭐죠? 점유자다. 따라서 병이 을에게 하는 반환 청구는 뭐죠? 정당하고도 뭐죠? 가능하단 판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는 점유 보조자가 아니라 뭐예요? 또 다른 점유자이기 때문에 처에게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할 수가 있다. 처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보시면요, 의가 나오고 우측에 근거는 읽어보시면 되고, 성립 요건 의미가 없어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문제되는 경우에서 가, 부부 사이 설명 들었고, 나번, 법인의 기간은 뭐 의미 없고, 그 다음에 다번, 자기 물건에 대한 점유 보조 관계 성립이라는 말은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더라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점유 보조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넘겨보시면 효과는 결국 뭐죠? 요거죠. 점유 보조자는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니까 자력구제권은 있지만 점유권이 없다. 점유자가 아니니까 점유 보호증후권 행사할 수가 없고요. 물권적 충후권이 상대방이 될 수도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죠. 사실상 지배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사람 우리가 뭐라 그러죠? 간접 점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접 점유자란 사실상 지배를 안 하는데도 점유권이 인정되는 자를 말해요. 교재 보시면 법조문이 나와 있죠. 194조입니다.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따라서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이유든지 간에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다시 말하면 자신의 물건을 타인에게 지배시켰기 때문에 사실상 지배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이 누구죠? 간접 점유자고요. 간접 점유자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임을 알 수 있죠? 임대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일단 효과는 정반대죠. 간접 점유자는 사실상 지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력구제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점유 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또 점유권이 있다 점유자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요, 이게 이렇게 두 가지만 적지만 항상 직간접을 불문해요. 예외 없어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점유자이어야 한다는 말은 항상 뭐예요? 직간접을 불문하는 거다. 왜냐하면 간접 점유자도 뭐이기 때문에? 점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것 해가지고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뭐여야 돼요? 점유자여야 되는데 직간접을 불문한다. 그 다음에 아까 선의취득 해가지고 선의취득에서 양도인도 점유자여야 되는데 직간접을 불문했고요. 양수인도 뭘 해야 돼요? 점유를 취득해야 되는데 뭐죠? 직간접을 불문했죠. 그 다음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취득시효. 타인의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해야 되죠. 이것도 뭐예요? 직간접을 불문해요. 또 우리가 다음 주 이번 주 토요일 날 하겠네. 그죠? 토요일 날 유치권도 할 거거든요. 유치권 하게 되면 또 뭐가 나오냐면 유치권자도 반드시 점유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뭐예요? 직간접을 불문해요. 그래서 예외 없습니다. 항상 점유자이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면 항상 뭐예요? 직간접을 불문하는 거고 이유는 간접 점유자도 뭐이기 때문에? 점유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좀 사례를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례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을에게 임대를 했어요. 현재 이 아파트에 을이 살고 있단 말이죠.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임차인은 물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점유자인 거고 갑도 임대인도 자신의 물건을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을에게 지배시키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이 인정되는데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거죠? 간접 점유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원래는 그냥 얘를 점유자라고도 하고요. 얘를 갑과 구별하기 위해서 직접 점유자란 말도 써요.
자,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한 개의 물건에 갑에게도 점유권이 있고 을에게도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 있으니까 두 사람의 점유권이 충돌될 수가 있는데 누구의 점유권이 더 센가? 을의 점유권이 뭐죠? 더 세다. 따라서 을은 자신의 점유권을 갑에게 행사할 수가 있지만 갑은 점유권이 있더라도 을에게는 직접 점유자에게는 행사할 수가 없다. 임차인이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요. 집주인 술 처먹고 굴러다니고 있어요. 임차인은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갑에게 나가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갑은 자신의 점유권을 을에게 나가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요구할 수는 없는 거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간접 점유자에게도 점유권이 있고 점유보호증권이 있다는 말은 누구한테는 행사하지 못해요? 직접 점유자에게는 행사하지 못하고 오로지 누구한테만요? 제3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따라서 을이 살해될 요 집을 병이 불법으로 침탈을 해가지고 현재 병이 거주하고 살고 있다면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으니까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반환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동의하시죠?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점은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병도 갑도 아닌 을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어떤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되냐면 직접 점유자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됩니다. 이게 뭐죠? 원칙이에요. 원칙적으로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반환 청구할 수 없으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좀 읽어보죠. 교재 보시면 285페이지에 가와 나는 개념인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하단에 보시면 3번 네, 갑원에서 간접점유자의 지위에서 1번 점유권자란 말이 나오고 넘겨보시면 2번에서 점유보호증권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직접 점유자가 그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당하고 있는 경우 누가요? 직접 점유자가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증권을 갖는다. 그러나 직접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 점유자는 그 물건을 누구에게?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직접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또는 이를 원하지 아니한 때에만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을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되고요. 을이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자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일단은 큰 의미 없고요. 3번 자력구제권이 없다. 그 다음에 직접 점유자에 대한 관계는 요거죠. 을은 갑에게 점유권 행사할 수 있지만 갑은 을에게 뭐죠? 점유권 행사할 수 없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 상속인의 점유입니다. 상속인은 어디 들어가냐면요. 여기로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상속인도 사실상 지배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인정이 되냐면 점유권이 인정이 돼요. 이유는 점유권도 상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님이 이미 돌아가셨는데 제가 대전에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서울에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는 순간 저희 아버지 점유권도 저에게 뭐가 돼요? 상속이 돼요. 그럼 저는 결과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물건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뭘 갖게 되는 거죠? 점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상속은 무엇도 승계시킵니까? 점유권도 승계시키므로
상속인은 사실상 지배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뭘 갖게 되죠? 점유권을 갖게 됩니다. 우측에 대표 예제가 나옵니다. 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민법상 점유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적 지배관계를 가지려는 의사가 필요하다. 이걸 우리가 점유설정의사라고 하고요. 맞는 질문입니다. 2번 상속인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배가 없어도 점유의 성립을 인정한다. 왜냐하면 점유권도 뭐가 돼요? 상속이 되니까. 3번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점유보조자란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니까. 4번 간접점유자는 점유권이 없다. X. 간접점유자는 임대인처럼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자입니다. 5번 간접점유를 성립시키는 점유매개관계, 뭐 임대차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첩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점유 종류에 가지고 1. 자주점유와 뭐가 나오죠? 타주점유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좀 까다롭고요. 교재를 잠깐 넘겨서 컨닝을 하시면 판례도 대단히 어떻게 해요?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판례가 많고 어렵다가 느끼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간단하게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판례를 한번 볼 겁니다. 판례를 보는 건 뭐죠? 연습하는 용도로 쓸 겁니다. 일단 개념이죠.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자주점유라고 합니다. 반대로 죄송합니다. 먼저 설명드리겠구나. 일단 점유를 하고 있으면요,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추정이 됩니다. 첫째,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점이 추정이 되고요. 두 번째, 선의임도 추정이 되고, 세 번째, 평온함도 추정이 되고, 네 번째, 공연함도 추정이 됩니다. 항상 조심할 것은 점유하고 있더라도 추정이 뭐죠? 안 되는 게 있다. 뭐는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선의 취득하면서 선의 취득자의 점유는 선의, 평온, 공연해야 되는데 요 세 가지는 추정을 받음으로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무과실까지 있어야 되는데 무과실은 뭐 되지 않아요? 추정되지 않으므로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자주점유라고 합니다. 반대로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하고요. 선이 모른다는 얘기죠. 반대말은 뭐죠? 악이죠. 그렇죠? 악이. 제가 저번주에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다른 학원에서 선인데 타주점일 수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어요. 선인데 타주점일 수 있나요? 예를 들어가지고 임차인의 점유는 타주점. 타주가 뭐라고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잖아요. 임차인은 뭐죠? 빌렸으니까 뭐죠? 타주겠죠. 근데 만약 이 사람이 임차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라고 믿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선이지만 무슨 점이에요? 타주점이죠. 동의하시나요? 그죠?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임차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죠? 임차권이 없더라. 다시 말하면 임차권이 없는 줄 몰랐다. 그럼 뭐죠? 선이죠. 근데 그 사람이 뭐예요? 임차이니까 무슨 점인 거죠? 타주 점유가 되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그죠? 다시 말하면 자주와 타주, 선의 악의는 뭐죠? 별개 문제임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평온이라는 말은 평화스럽고 온화한 점이고 반대말은 뭐죠? 폭력에 의한 점이고
공연하다는 말은 공개적이란 말이고요. 반대말은 은밀하고 비밀스러울 점은 은비한 점이고요. 무과실의 반대말은 뭐가 되겠어요? 유과실이 되겠죠. 요 좌측에 요 다섯 가지를 모두 다 갖추고 있다면 하자 없는 점이요. 우측에 하나라도 있으면 뭐가 돼요? 하자 있는 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폭력에 의한 점유자는 하자 있는 점이죠. 점유권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있다는 얘기다. 왜냐하면 점유권이란 훔쳤든 뺏었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이죠. 다시 말하면 우측에 하자 있는 점유자들도 다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점유권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가끔 이런 걸 내요. 아의 점유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없다. X. 아기래도 뭐가 있는 거예요? 점유권이 있고 점유권이 있다라는 말은 뭐죠? 점유보호청구권이 있는 거죠. 폭력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X. 훔쳤든 뺏었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뭐가 있는 거죠? 점유권이 있다는 거. 따라서 하자 있는 점유자도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점유권이 있는 사람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자주 점유 타주점입니다. 개념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는 자주,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는 뭐죠? 타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구별 기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고요. 점유를 개시하게 된 원인을 가지고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점유 개시 원인이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지 무슨 점이에요? 자주점인 거고요. 임대차, 사용대차, 임치라면 빌린 거죠.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지 뭐죠? 타주점유가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민법은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하는데요. 형법은 주관적 의사를 가지고 판단해요. 뭐는요? 형법은.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서 대전역 앞에 자전거가 서 있는 거죠. 자전거가 서 있길래 이거를 보니까 어이구 쇠뺑인데 안 묶여 있어요. 웬땡인가 싶어서 이거를 타고 가다가 한 500m쯤 가다가 잡혔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잠깐 쓰고 갖다 두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진술하면 소유의 의사가 없으니까 무죄예요. 근데 제가 어머니가 위독해서 급해서 타고 가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면 소유의 의사가 있으니까 뭐예요? 절도가 돼요. 왜냐하면 형법은 그 사람이 왜 그것을 타게 됐는지 이유는 묻지 않고 주관적 의사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아다르고 어달라요. 그래서 그 외국 영화 보면은 범죄자들이 변호사 오기 전까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그럴 분위기 아니죠. 자전거 훔쳤다가 그런 얘기 하면 뭐죠? 저 맞을 뿌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경찰관이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경찰관 보니까 이뻐. 그럼 어떻게 물어봐요? 아유 바쁘셨나 봐요. 쓰고 갖다 두려고 하셨죠? 예, 그러면 무죄. 그죠? 미워. 안 생기고 배불뚝이 아저씨야. 그럼 어떻게 해요? 아유 얼마나 바빴길래 이거를 타고 가려고 하셨어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요? 우리 어머니가 위독하고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뭐죠? 절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형법은 주관적 의사가 아주 따져요. 근데 민법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민법을 그렇게 따지면 거래의 안전이 뭐죠? 희생당해.
우리 민법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따지지 않고 점유를 개시하게 된 원인을 가지고 객관적 외형주로 따져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이렇게 따지는 이유는 뭐냐면 거래의 안전보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자체 여기서 중요합니다. 근데 요 매매가 무효예요. 그래도 자주 점유입니다. 자, 매매가 무효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효인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가지려고 소유의 의사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주 점유라는 것은 소유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지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아니에요. 소유권이 없더라도 가지려는 의사가 있다면 그것은 무슨 점이에요? 자주 점유인 거예요. 또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 게 아니래요. 타인 소유물이에요. 결과적으로 남의 물건을 사게 됐어요. 그러면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래도 무슨 점이에요? 자주 점인 거죠. 또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대요. 그러면 매수인은 뭘 가질 수 없어요?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죠. 그래도 무슨 점이에요? 자주 점인 거죠. 왜? 처분권 없는 놈하고 매매 계약했습니까? 소유하려고 얘기죠. 여기까지는 뭐죠? 자주 점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효래도 자주점이고 타인 소유물이래도 자주점인데 무효임을 알면서 타인 소유물임을 알면서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더 이상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라는 것이 판례입증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그죠? 알면서가 뭐죠? 악인 거예요. 그죠? 그죠? 여기서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우리 명백히 우리 판례는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된 거냐면 무효임을 알았다면 선의가 아니라 악인 거죠. 왜 무효인지를 알면서 매매 계약을 했겠어요? 가지려고. 여전히 무슨 점유해야 돼요? 자주 점유해야 되거든요. 동의하시나요? 그죠? 남의 물건을 왜 샀겠어요? 가지려고. 그죠? 물론 남의 물건인지 알면서 샀다면 선의가 아니라 뭐죠? 악인 것이지. 왜 이것이 갑자기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냐에 대해서는 학자분들이 엄청난 뭐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비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이게 논술식으로 시험 문제를 쓰게 되면 그것까지 적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객관식 문제를 풀어야 되고 따라서 우리는 뭐 가지고 판례를 가지고 풀어야 되니까 여기서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 부분은 먼저 받아들여야 돼. 우리 민법에서 거의 유일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무슨 점입니까? 자주 점. 매매가 무효라도 뭐예요? 자주. 무효임을 알면서 했으면 뭐예요? 다주입니다. 타인 소유물의 매매라도 뭐예요? 자주. 타인 소유물임을 알면서 했으면 뭐예요? 다주.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더라도 뭐예요? 자주. 처분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했으면 뭐죠? 다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알면서라는 말이 대단히 뭐하게 돼요?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중요하게. 자, 교재 판례 좀 볼게요. 288페이지 오시면 첫 번째 판례 가지고 굉장히 위에 판례 크게 나와 있지만 이거는 뭐 이거죠. 객관적 외형적으로 결정할 문제고 무엇은 고려하지 않습니까?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 판례 밑에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 두 번째 줄.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게 된 자죠. 자, 그럼 따져보자고요. 이 사람의 점유 개시 원인은 뭐죠? 매매죠. 그죠? 일단은 뭐죠? 자주. 그 매매가 무효예요. 무효래도 뭐예요? 자주입니다. 이게 타주가 되려면 무효임을 어떻게 해요? 알면서 했어야 타주인 거죠. 그럼 보자고요. 그 매매가 무효로 된다는 사정이 있었음을 알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그 점유의 시초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라는 말은
알라서가 들어가면 뭐가 돼요? 타조가 되겠지만 그 말이 없다면 무율에도 무슨 점이요? 자조점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판례인데 우측에 자 보세요. 토지의 매수인이 그 매매 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설사 그것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뭐예요? 뭐예요? 무슨 말이 나겠습니까? 이게 뭐죠? 타인 소유물이라도 무슨 점이요? 자주다. 만약 이것이 자주가 아니라 타주가 바뀌려면 타인 소유물임을 알았다는 것까지 뭐가 돼야 돼요? 입증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알았다는 말이 없다면 결론입니다. 타주점을 알 수는 없다라는 말은 타인 소유물의 매매라 하더라도 뭐가 되는 거예요? 자주점이라는 얘기고 중간에 또 뭐가 나오냐면 처분권이 없더라도 무슨 점이에요? 자주점이라는 말도 나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타주가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알면서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중간 우측에 중간 판례죠. 자 이겁니다. 여기입니다. 점유자는 자주점임을 추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죠. 입증할 필요 없는 사람이 입증하려다가 실패하더라도 여전히 뭐예요? 자주점인 거예요. 이 사람이 자주가 아니라 타주로 바뀌려면 누가 입증해야 돼요? 소유자 측에서. 이 사람이 자주가 아니라 타주점임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돼요. 왜요? 자주점임을 뭐 받아요? 추정을 받으니까. 중간 판례입니다. 가.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 같은 자주점유의 권한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결론 부분 보시면 점유 권한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자주점유는 뭐 받아요? 추정을 받으므로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2014년도 판례는 주체가 뭐라 하더라도 국가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국가라 하더라도 점유개시 원을 가지고 따질 문제라는 얘기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 권원의 성질상 뭐죠? 타주점입니다. 자 밑에 세 번째 읽어볼게요.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원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뭐라고요? 잘 알면서죠. 알면서니까 뭐예요? 타주. 알면서 어쩌고저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죠? 타주점이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두 번째 판례입니다. 자, 보세요. 자, 처분 권한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뭐라고요? 알면서. 무슨 점이에요? 타주점이죠. 간단하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 매매 대상 건물 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경기를 침범한 거죠. 남의 땅을 사게 된 겁니다. 그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해요?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합니까? 무슨 점이죠? 다주점이죠. 물론 이게 또 어떤 판례가 있겠어요? 경계를 침범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런 뭐예요? 자준 거죠. 그죠? 무슨 아시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경계를 침범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무슨 점이죠? 타주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례는 남의 땅에다가 묘를 썼어요. 이건 뭐냐면 악의로 무단이죠. 그죠? 남의 땅에다가 허락도 없이 묘를 썼다면 명백히 뭐예요?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한 거니까 무슨 점이에요? 타주점입니다. 따라 이 사람이 20년 지나면 취득 시효하게 되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뭐죠? 분묘 기지권인 거죠. 그 다음 판례는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뭐죠? 타주점입니다. 명의수탁자가 뭐죠? 이름 빌려준 사람이죠? 당연히 뭐죠? 타주점이죠. 그 다음에 판례는 또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다 무엇과 관련되냐면 취득시효와 관련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이 지나면 뭐하게 되냐면 취득시효하게 되는데 이 점유는
소 위에 의사가 있는 점이 무슨 점이어야 돼? 자주점이어야 되거든요. 그럼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주라는 말은 아무리 이 사람이 20년 점유했더라도 소유권을 뭐 할 수는 없어요? 취득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남의 땅에다가 묘를 무단으로 설치했다면 이 사람의 점유는 자주가 아니라 타주라는 얘기는 20년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분명 기지권을 취득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공유도 마찬가지죠. 한 필지 토지가 있는데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고 각 지분이 2분의 1인데 갑이 혼자 이 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났을 때 갑이 을의 공유 지분을 취득시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갑의 점유는 뭐죠? 타주잖아요. 다시 말하면 을의 공유 지분이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전부를 점유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따라서 공유자가 공유 토지 전부를 점유하더라도 다른 공유자의 공유 지분은 뭐 하지 못합니까? 취득시효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지분 범위를 넘는 범위 내에서 그것은 먼저 타주 점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2014년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죠.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뭐죠? 초과했어요. 경계를 넘은 거죠. 근데 밑에 뭐예요?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뭐죠? 상당하니까. 알았으니까 더 이상 뭐가 아닙니까? 자주점유가 아니라 뭐죠? 타주점유가 되는 거죠. 끝이죠. 그죠? 그래서 간단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판례들도 결국은 뭘 찾아내시면 돼요? 알면서라는 말을 찾아내시면 이게 자주인지 타주인지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우측에 하자 있는 점유와 하자 없는 점유. 다시 말씀드리면 다섯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 하자 없는 점유. 우측에 하나라도 있으면 하자 있는 점유고 하자 있는 점유는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번 민법의 추정 규정 해가지고 나와 있죠? 자, 자주, 선의, 평언, 공유는 뭐 받아요? 추정을 받으므로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무관실은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좀 설명드릴 게 있는데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한편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유에 패소한 때는 그 소유가 제기된 때부터 뭐죠? 악의 점유자로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요건데 요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 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자주 점유를 하고 있던 사람도 타주 점유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인도해 줄 의무가 발생하면 더 이상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주로 전환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를 팔았어요. 매도인입니다. 팔고 매매대금을 다 받았다면 매도인 저에게 뭐가 생겼어요? 인도해줄 의무가 발생했으니까 매매계약 후 매도인의 점유는 뭐죠? 타주 점유입니다. 동의하시나? 그죠? 제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경매가 됐어요.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대요. 그럼 저는 경락인에게 뭐가요? 인도해줄 의무가 발생했으니까 자주에서 뭐로 바뀌어요? 타주로 바뀝니다. 그래서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데 언제요? 인도해줄 의무가 발생했을 때 자주에서 뭐로 바뀌어요? 타주로 바뀌어요. 요즘 기억해 두시는데.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고요. 요 사람의 점유는 선이고 자주 점유였는데 을이 나타나서 갑에게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갑이 열심히 재판했지만 가슴 아프게도 갑이 을에게 재판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요 물건 이 토지를 갑은 을에게 뭘 해줘야 됩니까? 반환을 해줘야 되겠죠. 첫 번째, 선이었던 갑은 선의에서 악의로 바뀝니다.
방금 읽어본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 재계시부터 반환할 때까지 뭐냐면 악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한편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폐소한 때는 언제부터요? 그 소가 재계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자로 됩니다.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것은 폐소 판결 후 돌려줄 때까지 타주 점유가 됩니다.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시점과 선의에서 악유로 바뀌는 시점이 달라요. 자,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갑이 재판에서 지면 패소하게 되면 뭐가 발생해요? 인도해줄 의무가 발생하니까 언제 타주로 바뀌는 거예요? 패소 판결 확정 시부터죠. 근데 이 사람이 서로 선이었다 하더라도 언제부터 이 사람은 이 땅이 내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소 재계시부터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동의하시죠? 그죠? 그래서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 시점 언제입니까? 소 재계시.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시점은 뭐죠? 폐소 판결 확정 시 두 가지가 다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대표예제가 나오죠. 점유의 태양에 관한이겠죠.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태양이란 말이 뭐죠? 모습, 형태란 말입니다. 1번, 처분 권한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뭐라고요? 알면서 토지를 매수해 이를 점유하면 그 사람의 점유는 뭐죠? 타주 점유입니다. 2번, 명의 수탁자의 점유도 뭐죠? 타주 점유죠. 3번, 남의 땅에다가 묘를 설치한 사람도 무슨 점유? 타주 점유니까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 기지를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는 자주 점유이다. X죠. 4번,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매매 대금을 다 받았어요. 뭐가 생겼죠? 인도해줄 의무가 생겼죠. 따라서 여전히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죠? 타주 점유이다. 맞는 점유죠. 5번, 부동산에 대한 선친의 타주 점유를 상속한 자예요. 상속은 민사상 법적주의도 승계시켜요. 아버지가 타주면 상속받은 아들도 뭐예요? 타주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상속한 자가 하는 점유는 비록 내심으로 당의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자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점유는 타주 점유이다. 맞는 점유 되겠죠. 여기까지고 좀 쉬었다가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